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싸는 계략을 써서 그 량수동과 위용침을 제거해버렸었는데,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 이 장춘씨 강바지도 되었겠는데, 네, 그럼 이 전체 장춘씨의 건달놈들이 다 인정했을까요? 그럴리가요. 다른 놈들도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허종샌이 제일 의견이 많았었다고 합니다. 허종샌 기억나시죠? 짜오싸니 허종샌이 도박장에서 제일 먼저요 손님들을 꼬시 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발생하였잖아요. 전에는 순수샌이 살아있었으니 허종샌이 참아준건데 이제 더이상 참아줄 이유가 있겠습니까? 허종샌도 전에 위용칭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각 지역의 두목들과 술을 마셔대면서 자신이 지지자를 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러한 소식은 곧바로 짜오싸니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허종샌이 들고 일어났다고? 그래, 그 늙은 영감탱이 내 원래 곱게 놔줄 생각이 없었다. 마땅한 디딤돌이 없어서 골치 아팠었는데 허종샌은 밟고 올라가면 되겠네 뭐. 조홍우야, 너 시장에 가서 이 거북이를 파는 게 있으면 싹 다 사드려라. 내 오늘 또 거북이 호구 파티를 크게 한 조직해야 쓰겄다. 네, 기억나시나요? 짜오싼 이놈이 전에 웨이런을 제거해버릴 때 썼었던 거북이 호구 또 나오는데, 여거하게 몇 상 차려놓고는 자신이 인맥들 중에서 이 대가리를 서는 놈들을 싹 다 불렀다고 합니다. 다들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.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장춘씨 흑사회에는 강바지 자리가 비어있네라. 순수샌도 갔고 위용칭도 갔고 량쉬동도 다 갔네라. 내 원래는 이 강바지 자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다. 근데 그 요즘 저양 구역이 허종샌이 애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다른 놈이 강바지를 한다면 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그래도 허종샌은 아니지 아들아. 이곳 장춘씨에는 말이다, 이제부터 싼 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나 이 쩌싼 거다. 다들 알아들었나? 허종샌은 의형제 다섯 명 중에서 이 셋째라고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도 싼 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이어 짜오싸니 계속할 얘기하는데, 우리 오늘 당장 저 차우양 구역을 먹어버릴 텐데 내 억지로 강요는 안 하겠다. 근데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잖아? 그럼 나 이 짜오싸니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기는 다 그런 거지 뭐. 그래도 빠져야 될 사람은 지금 빠져라. 그러면 여러분, 이러한 분위기에서 빠지면 나중에 장춘씨 강호에서 어떻게 논답니까? 이 곁에서 듣고 있던 류코이엔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, 짜오싼 저놈이 크게 많이 컸네 그래. 이젠 그 옛날처럼 맨날 울고 불면서 부탁을 할 때 그 짜오싼이 아니네 하고요. 너희들 수하의 애들을 싹 다 불러라. 그리고 필요한 연장들은 내 다 준비를 해놨거든? 오후 6시까지 내 가게 앞에서 모두 모여서 그 차오양 구역으로 쳐들어간다! 이 약속 시간이 다 되자 그 짜오싸니 도박장 앞에는 한 나그네가 처음 나오는데 말입니다. 이놈은 요 머리에 기름을 촤촤 발라서 이 올백으로 이 쫙 올리고 이 손목에는 또한 뻐득뻐득 빛이 나는 롤렉스 금시계까지 차고 있는데요. 이 시계에 짜오싸니 차고 있던 시계만 해도 100만 위엔짜리였었고 온몸에 부티가 그냥 촤촤 차 넘쳤다고 하는데,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에는 시가 담배를 딱 물고 나오는데, 하하! 네, 그 짜오싸니 앞에는 글쎄 100여 명이 건다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옛날 순수샌이 슈이민과 백인 대전을 벌이고 이름을 날렸듯이 오늘은 짜오싸니 날인걸요. 그러면 이때 허종샌 측은 어떠했을까요? 허종샌한테는 짱파잉이라고 요 대가리를 잘 쓰는 군사가 있었는데, 큰 형님, 이 아무리 봐도 지금은 우리 시기가 안 맞습니다. 저 짜오싼 일당은 지금 한창 사기가 제대로 올라있는 중인데 이때 저놈들을 건드리면, 하지만 개소리 치지 말라 이놈아. 허종샌이 말을 확 끊어버리는 거였다는데, 그 짜오싸니 뭔데? 에? 전에 내한테서 도박꾼 손님들을 도둑질해가 그 도둑쥐 같은 놈 아이가? 다들 걱정 말고 막 그냥 죽어라 쳐라. 뒤처리는 내 이 허종샌이 한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허종샌은 이제 나이도 많아서 원래는 이제 강호를 은퇴해야 될 나이겠는데 이 무슨 힘이 있다고 뒤를 봐주겠습니까? 이놈은 늙어 죽기 전에 이 강바지 소리를 함 들어보고 죽으려고 이러는 건데, 그렇게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두 갈래 깡패 놈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헐, 짜오싸 이놈이
이 정도였어? 아니 이놈이 언제 이리 더 큰 거야? 호중시에는 고작 해야 30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 짜오싸는 글쎄 100여 명이나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 100여 명은 다들 젊은 놈들이었었는데 산탄총이며 몽둥이며 긴 카드를 들고는 이 흡사 잡아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는데 호중시에는 아직도 저 짜오싸니 예전에 그 헤헤 거리면서 얻어맞기만 하던 그 짜오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닌데요? 이놈들 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겁이 많아지기 마련이잖아. 호중시에는 단번에 놈들이 기세 눌리워서는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. 그 호중시에는 찔 얻어서 아무 말도 못하자 곁에 군사 짱파잉이 입을 여는데 짜오싸나 우린 다 같은 장춘시의 건달이고 전에 순스시에니라 다들 친했었잖아. 근데 뭘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? 그러자 짜오싸니 소리 지르는데 아가리 닥쳐라 짱파잉아 지금 여기가 너까지 밑에 놈이 끼어들 자리야? 에? 저 옆으로 찌그러지지 못해? 아이 호중시에니 뭐하냐? 그래서 지금 굴게 말게 하지만 그래도 이 호중시에는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호중시에는 아직도 짜오싸니 그 예전이 맨날 좋게 좋게 나오던 짜오싸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여 저 늙은 영감탱이가 하려면 하고 이 못하겠으면 꿀코 할 것이지 뭘 저리도 꿈을 대고 있는다냐 야들아 봐줄 게 없다 쳐라 이게 쳐라고요? 여러분 이제껏 나온 이야기에서 이 짜오싸니 이런 스타일이었나요? 네 아니죠 웬만해서 헤헤헤 거리면서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놈이었었는데 이야말로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땅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호중시엔 곁에 있던 부하한 놈이 으악 하고 쓰러지는데 네 이건 바로 조홍우가 쏜 총알이었었는데 그 상대방 놈들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놈이 다리다 대고 쏜 거라고 합니다. 뭐야? 총을 쐈어?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은 이 다들 찍 소리도 못 냈고 조용한데요. 이래서 이 한계 조직이 대가리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호중시엔부터가 뒤죽어서 꼼짝달싹은 못하는데 이 밑에 놈들이 누가 나서려고 하겠냐고요. 그렇게 이 부하한 놈이 다리 한쪽으로 이제 끝나려나 하는데 이 짜오싸니 호통치는 거였다는데 야들아 이것들을 싹 다 잡아패라! 만약 그 누가 반항하는 놈이 있으면 그 대가리에다 쏴버려도 좋다! 그러자 이 짜오싸니 측의 놈들이 와 하고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냅다 갈기고 이 발로 걷어차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그래도 이 호중시의 일당들은 다들 반항을 한번 못해보고 가만히 얻어 터지기만 했다고 합니다. 또한 와 하고 거의 대부분이 놈들이 모두 다 도망을 쳤었는데 정작 그 호중시에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였다는데 이놈은 나이도 많이 먹었었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달리겠냐고요. 그렇게 100여 명에서 20명을 잡아 패는데 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? 쿵쾅 쿵쾅 쾅쾅 쾅 냅다 밟아놓은 지 얼마 안 지나자 싹 다 때려 눕히고는 그 호중시에는 또 우두두 포위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짜오싸니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게야 내는 너희 싼 거다 이놈아 싼 거 짜오싸니 얘기하는데 이곳 장춘시에서 싼 거는 딱 하나다 이놈아 그건 바로 내 짜오싸니다 이 말이다 이놈아 그 짜오싸니 호중시에는 귓바망이 세 대를 날렸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이제껏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던 우리 짜오싸니 오늘이야말로 멋지게 한 건 했었는데 오늘 힘을 쓴 놈들은 다 내 의형제다 가자 오늘 우리 나이트를 통째로 맡아서 이 제대로 한 흔들어 보자꾸나 그렇게 짜오싸는 호중시에는 걷고 강바지 신고식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호중시에는 어떠했을까요? 이 또다시 복수를 꿈꾸면서 다시 도전할까요? 네 이놈은 이제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내 죽기 전에 탐 강바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요번 생에는 안 되겠네 거 가서 짜오싸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그렇게 호중시에는 전체 장춘시 강바지 자리를 노렸다가 자신이 처양구역이 큰형님 자리까지도 빼앗겼다고 합니다. 그렇게 호중시에는 이미 졌다고 인정을 다 했었는데 갑자기 또 뭐 쓸데없는 놈이 나섰다고 하는데 이놈은 호중시엔과 제일 친한 사이였었는데 장춘시 처양구역의 정협위원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장춘시 정계 쪽에서는 멘트가 좀 서는 놈이었었는데 시에서 조직하는 회의에서 그 짜오싸는 언급했다고 하는데 요즘 짜오싸니라고 이 새로 일떠난 흑사회 조직이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빨리 잡아쳐 넣지 않고 뭐하냐 하고요.
그러자 그 얘기는 그대로 짜오산이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, 짜오산아, 너 혹시 정협위원 까오산을 건드린 적 있었니? 그놈 그거 우리 바닥에서는 살쾡이라고 아주 유명한 놈이다. 만약 이놈이 물고 늘어지면 그 누구든지 이 빠져 못 나오지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풀어라. 그러자 까오산이요?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데 저는 이 처음으로 들어보는데요. 아니 이 이름도 모르는 놈이 왜 나한테 걸고 드는 거지? 그 놈이 전화번호를 한번 보내봐요. 의아해진 짜오산이 이 까오산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다고 하는데, 여보세요 까오산이요? 그 대체 누익이에요? 아니 누익인데 뒤에서 이 내 짜오산을 까는 건데. 그러자 이 저쪽에서는 콧방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, 너가 내 짝의 바지 친구 호중센을 쳤다며? 그렇다면야 맞아야지. 내 저번에는 장춘시에서 조직하는 회의에서 니놈을 들먹였거든. 근데 니놈이 이 장춘시 정계 쪽에다 뒷돈을 좀 먹였는 매구나. 이 다들 쉬쉬 거리기만 하면서 가만히 있던데, 짜오산은 도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위쪽에다 먹여서 이미 그 장춘시 정부 쪽에서는 이 멘트가 빵빵했다는데. 그런데 말이다 짜오산이, 니 그래도 나대지 말라. 이번에는 더 위쪽에 이 길림성 정부 측에서 조직하는 회의가 있거든. 너 어디 길림성 정부 쪽에서도 멘트가 서나 한번 보자. 그러자 뭐 길림성 정부 회의에서까지? 그러다 짜오산이 제대로 바빠놨다는데, 아니 우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굳이 그 아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냐고요. 또한 정작 호중센은 이미 다 졌다고 인정까지 하였는데 말입니다.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는 그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져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, 네, 그 낭만이 있었던 90년대에는 별아별 놈들이 다 있었죠. 저기요 까오산 썬거, 혹시 이 우리 다른 방법은 없을까? 만약 썬거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 얼마든지 하지만 투 띠띠띠 이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. 이어 이 까오산이라 놈은 글쎄 전화를 다시 해도 이 다시는 안 받아주는 거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러한 정계 놈들한테 짜오산 같은 깡패 조폭은 그냥 쓰레기로 보였으니 말이었죠. 야, 어떡하지?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? 짜오산 이놈은 이 제대로 바빠놨다고 하는데,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량쉬둥이 바로 그 정계 쪽을 해결 못해서 죽었잖아요. 량쉬둥을 잡은 올가미를 던진 게 바로 그 짜오산인데 엄중하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그 조홍우와 왕즈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.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. 우리 이 모두를 위협하는 놈이 생겼다. 이놈이 만약 성정부 회의에서까지 내 이름을 들먹이제? 그럼 그 뒤에 신선이 내려와도 우리를 구할 수 없어. 너희들은 이 내일부터 이러이러하게 해라. 짜오산은 또 이 두 놈한테 작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짜오산이 머리에서 펼쳐지는 작전 대체 어떠한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